저기도 있네. 저기네. 뭐 이렇게 숨어있냐 맨날 태국은 보면 이런 거. 여기가 후기가 괜찮더라고. 근데 여기 괜찮으면 나중에도 그냥 뭐 어 종종 오면 되니까. 것 같아. 평일이라서 좀 그렇고. 여기 사판타시 근처 칵테일 바인데요. 한 11시, 12시 이때까지는 그냥 칵테일 팔고 12시부터는 이렇게 그냥 클럽몰에 평범한 거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보니까 오늘 평일이고 아까 저녁에 비도 엄청 왔는데 뭐 사람 조금 있고 어쨌든 DJ 부스가 있고 DJ가 있는 걸로 봐서 평일에도 뭐 약간 뭐 캐주얼한 클럽처럼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. 사실 방콕이 그 카오자노드 빼면은 밧들 안 시키고 놀 수 있는 클럽이 별로 없어서 갈 데가 없어요 은근히. 근데 여기는 뭐 새벽 2시나 뭐 조금 넘어까지 하는 것 같은데 뭐 제가 나중에 한번 더 와보긴 하겠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. 아 이거 너무 게이 칵테일인데 이거? 근데 노래 나오는 거랑 스타일이랑 이런 거는 우리가 그렇게 찾았던 게 여기 있었네. 아 이런데 그냥 옷만 갈아입으면 못 갖다 먹고 와도 돼. 땀 뻘뻘 흘린 다음에 냄새만 안 나면 여기? 그러니까 사실 여기 이, 어떻게 보면 그런 거야. 스테이지가 있는 거잖아 여기는. 이게 그냥 스테이지인 거야. 여기가 이렇게 춤추라고 있는 거. 근데 여기는 그냥 스탠딩으로도 놀 수 있게 해놓은 거지. 아마 요런 데가 뭐 양주 잡고 이러면 원래 앉을 수 있고 밭을 시켜야지 앉을 수 있고 구글맵에 아 그러네. 우리가 오늘 되게 원망지게 소사를 누리는구만 사람이 없어서. 원래 여기가 막 뭐 불쇼 같은 거 하고 뭐 하고 막 이러잖아. 근데 막 이렇게 보니까 약간 홍대 생각나면서 왠지 끝나고 뼈 잡고 먹어야 될 것 같아.
여기라도 잘 오고 잘 놀아야지. 여기랑 비슷한 홍대 그곳은 우리 가지도 못해 이제. 이펜이야 이펜. 나이 때문에 짱시키 나고 진짜 몇 배 보러 갔는데 여기 뭐 나쁘지 않네. 근데 그래도 물론 내가 여기 일하는 일밖에 지금 없어서 그러긴 한데 여기 온 남자들이랑 이렇게 보잖아? 카오산 도시에 있는 애들에 비하면 엄청 꾸미고 온 거야. 일단은 쪼리 안 신었지, 운통 안 깠지, 땀 질질 안 흐르지. 야자고 맞네. 일로 가자. 아이고 깜짝이야. 깨구리네? 어. 얼마? 지금 한 4만원 났나 이러거든? 어 4만원 정도지. 천 몇 박트에 나. 근데 따지고 보면 카오산 왔다 갔다 하면 어. 아 택시비하고 사실 택시비만 거의 300? 그냥 기본 루틴인 거. 만 원 돈 좀 넘게 나갈 거야. 그지. 어. 그리고 어쨌든. 맥주값도 어쨌든 뭐 싼 건 아니고. 그리고 왔다 갔다 시간이 걸잖아. 왔다 갔다 하는 시간. 거기서 여기까지. 아, 되게 싸네. 네 개나 먹었는데 4만 밖에 안 나왔네. 어. 되게 비싼 건 아니네. 어 되게 비싼 건 아니야. 어쨌든 쾌적하고 뭐 그런데 택시비 안 들고 되게 비싼 건 아니네. 안 비싼 것도 아닌데 되게 비싼 것도 아니야. 괜찮은 것 같아. 어 맞아. 그리고 여기 어쨌든 에어컨도 있고 화장실도 가고 애들도 그리고 여기가 또 어쨌든 주변에 아이콘 시장까지 해가지고 여기가 다 가깝잖아. 그러니까 막 저녁 같은 거 맛있는 거 먹은 다음에 먹으면서 술 한잔하고 그냥 바로 띡 넘어오기 괜찮으니까. 그 수족으로 애들도 멀쩡하고. 그리고 저기 뭐 나나는 너무 좀 빡세고 통로랑 에까마이는 또 나가는데 시간 걸리니까 그것도 좀 귀찮잖아. 그리고 이렇게 놀고 걸어갈 수 있는 데가 어딨어.
괜찮은 것 같은데? 어, 가격이 꽤 합리적이야. 어, 그러니까 아, 오늘 제대로 놀아야지 이러면은 이제 어디 멀리 나가는 거고. 근데 그냥 동네에서 그냥 저녁 먹고. 근데 그 다음 해가 뭔가 애매해. 일정이 항상 보면 그렇잖아. 이게 잡기가 어렵잖아. 그럴 때 오면 될 것 같아. 괜찮네. 그리고 술도 솔직히 우리가 얼마 안 먹고 와서 그러지. 그지. 딴 데서 겁나게 먹고 오면. 그지. 지금 만취야. 4만 원이면 끝이야 여기서. 어, 사망이지 사망. 아, 그러고서 여기 입장료도 없네. 어, 그지. 어. 진짜 사망이지. 입장료 없고 형 QR페이 다 되고. 심야 식당 이런 게 있을 법도 한데 사실.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. 시간이 꽤 늦었는데 아직도 불이 많이 켜있네. 새벽 1시인데 1시 반인데.